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고, 기어 뒤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안전하면 출발합니다. 깜빡이 껐다가, 한 2초 뒤에 다시 켜고,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깜빡이 꺼주시고요. 네, 2초 뒤에 끄는 이유는 계속 깜빡이 유지된 걸로 인식해서 채전기가 감점을 줘요. 그래서 2초 뒤에 켜셔야 됩니다. 네, 한 5m간 바로 끄고 2초 뒤에 한번 쉬었다가 켜주십시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자, 500m 앞에서 유턴. 저기 버스 서인대가 직자예요. 직자인데 가끔 이게 동시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직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옮기지 마시고 요 3차로로 계속 가시고요. 저 신호 건너서는 1, 2, 3일 때 3으로 가야 되는지 2로 가도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직자면은 왼쪽은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직진을 못해요. 그러면 직자는 1, 여기 우리 3차로는 2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죠. 우선은 3차로로 갈게요. 규정대로. 자, 여기서 3차로로 가는지 2차로 가도 되는지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바로 2차로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자, 왼쪽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150m 전방에서 유턴.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안전지 한번 조심하시고, 아직은 유턴 깜빡이 켜지 마십시오. 아직 뒤에 엉덩이가 안 들어왔어요. 들어가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셔야 됩니다. 진로 변경 깜빡이, 유턴 깜빡이. 아직 진로 변경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입니다. 자, 보행 신호 시. 지금 보행 신호 들어왔습니다. 자, 핸들 다 돌리시고, 우회전 차 없죠? 유턴. 돌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3차로는 불법 주차가 있어서 2차로로 진행합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이고요.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요. 60 넘으면 실격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자, 앞에까지 땡겨 됩니다. 여기 신호등 바뀌었어요. 다시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불법 주차에서 안 옮깁니다. 자, 어린이 보호 끝났고, 자, 60에 실격됩니다. 자, 택시가 출발하네 주의하면서,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여기서 진로 변경 못하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점선에서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건너는 보행자 확인하시고, 자, 사람 건너면 정지. 중립. 다 건너면 갑니다. 자, 올라갔죠? 기어 놓고 출발. 자, 확인하고. 자,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이고요. 오른쪽 불법 전체죠? 왼쪽 도로로. 70만 안 넘으면 실격 없습니다. 오른쪽 안전 확인. 자, 500m 우회전. 왼쪽 안전 확인.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공간 있죠? 공간 있으면 진행 가능. 없으면 진행하지 마시고. 정지.
중립. 자, 기어 넣고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의무 없고요. 오른쪽에 건너는 사람 있으니까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보행자 보호.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와서 한번 스탑. 자, 보행자 다 올라갔으면 좌우 확인하고 없으면 출발. 좌측 깜빡 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점선이니까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깜빡이 너무 빨리 끄지 말고 완전히 엉덩이 들어오고 끄셔야 돼요. 자, 브레이크. 멈추면 중립. 제한속도 50km. 자, 기어 넣고 출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60만 안 넘으면 됩니다. 40만, 41km, 42km만 되면 돼요. 15초 중에 5초만 유지.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 깜빡이 켜고 오른쪽 끝차로로 진로 변경합니다. 30m 진행했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여기는 50을 넘으면 실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깜빡이 끄시고 진로 변경 위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해진 거 아니니까 영상은 참고로만 하십시오. 멈추면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300m 우회전. 50km 안 넘게 주의. 자, 150m 우회전. 잠깐 바뀌고 어리보 해제. 60km까지 괜찮습니다. 자, 보행섬 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셔야 돼요. 자, 일시정지 좌우 확인하고 없으면 출발. 유턴차 조심하시고 왼쪽 안전확인. 자, 오른쪽 끝으로. 자, 좌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안전확인하고 진로 변경. 다 들어오면 깜빡이 끄시고 멈추면 중립. 자, 500m 앞에서 우회전.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어린이 보호구역 50 넘으면 실격입니다. 60이 아니라 50. 10km 초과를 안 봐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다시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멀리 3차로 불법 주행차 300m 우회전. 지금 진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 어린이 보호 해제. 60까지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측 깜빡이 미리 켜고. 자, 점선에서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자, 보행자 주의하시고. 자, 거닐은 보행자 없어요.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70만 안 넘으십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500m 우회전 나왔고 300m 우회전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오른쪽 뛰시고 불이네요. 일시정지 의무 없죠. 또 줄이고 사람이 서 있으니까 한번 정지하고 좌우 확인 출발. 자 바로 좌측감 켜시고 30m 진행하시면 왼쪽 보고 진로 변경. 다가 다시 우측 깜빡 켤게요. 불법 주정차 때 옮긴 거예요. 자 우측 안전 확인하고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 직진되니까 여기 직진합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여기 지나면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차를 멈춘다는 뜻입니다. 주차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지 피 놓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고 신원 끄면 예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